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작업실에서 거의 풀타임으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에어컨을 제일 세게 틀어놓는 거랑 제습으로 해놓는 거랑 뭐 그냥 에어컨을 보통으로 틀어놓는 거랑 아니면 절전 모드도 있거든요. 절전 모드로 틀어놨을 때 어떻게 전기를 먹는 게 다른지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인버터로 하면은 뭐 실외기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거나 제 거는 인버터 방식은 아니고 그냥 전격형이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실외기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 말고 그냥 절대값으로 세게 틀어놨을 때랑 약하게 틀어놨을 때랑 전기값이 어떻게 다른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실험 하기 전에는 제가 파워 모드로 틀 때도 있고 뭐 그냥 절전으로 해놓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절전으로 할 때보다 확실하게 파워 모드가 전기를 더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일반 크기로 해놓고 풍량을 두 단계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 에어컨이 지금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725와트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파워 냉방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에어컨이 제 작업실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 작업실이 한 25평쯤 되는 작업실인데 요 에어컨 하나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자, 지금 파워 모드로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전기가 오히려 떨어졌네요. 아, 다시 올라가네요. 1700. 지금 파워 모드로 하는 게 제일 센 건데 1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는 지금 18도로 맞춰져 있고요. 파워 냉방. 파워 냉방을 하면은 확실히 바람도 더 시원하고 뭔가 더 세요. 근데 전기 먹는 거는 지금 1709와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절전을 한번 눌러볼게요. 절전. 자, 절전을 누르면은 이게 반영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1670와트, 1666와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한 1670와트 정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절전을 해가지고 바람 세기를 조금 약하게 했을 때. 자, 이번에는 풍량을 제일 약하게 해볼게요. 풍량을 제일 약하게 했을 때 전기는 마찬가지로 1660와트 정도 먹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파워 냉방을 해볼게요. 자, 파워 냉방으로 했을 때 자, 지금 1690와트 조금 전기가 올라갔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1700와트 지금 네, 1710와트 정도 됐는데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조금 많이 나올 때는 1740와트 정도 되는데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파워 모드로 하거나 했을 때 전력량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게 극심한 차이가 아니라 그냥 한 몇십와트 차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기가 돌아가고 뭐 실외기가 돌아가는 뭐 큰 전기는 똑같은데 이 바람 세기가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랑 온도를 유지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전기가 어느 정도 먹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드 자체의 절대적인 전기값은 사실은 제일 세게 틀어놓든지 제일 약하게 틀어놓든지 아니면 제습을 틀어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게 그냥 이 바람 팬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선풍기가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기의 차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아주 미비한 거죠. 한 50에서 60와트 차이 정도. 근데 아무리 약하게 틀어도 제거 기준에서는
1650와트에서 1750와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근데 오늘은 에어컨을 틀었을 때 전기값의 절대적인 전기값, 제일 세게 틀었을 때랑 약하게 틀었을 때의 차이를 봤는데요. 뭐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해봤는데 되게 저도 좀 예상 외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온도를 맞춰놓으면은 전격형도 온도에 따라서 실외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기 들어가는 전체 소모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전력량의 절대치, 세게 틀었을 때랑 약하게 틀었을 때 절대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